그래. 야, 어때? 재밌어? 네. 우리 코너 본 적 있어? 네. 우리 코너가 두 주 정도 나가고 나서부터 코빅 방청 신청하는 남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어. 이거 왜 이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남자들 벌벌 떨지 말고 신청해. 알았어? 너희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간식을 준비했다. 오, 반응 좋아. 야, 반응 다음 내가 초콜릿을 뿌려줄게. 그래 멀리 던져. 반응 좋아. 야, 여기도 그래. 자. 자. 아니, 내가 너무 뒤에만 줬나? 자. 아니, 내가 여기를 안 챙겨줬네. 아니, 나 딴 건 모르겠고 우리 요 앞에 요 형님은 내가 안 주니까 입술이 이마지 티나 있네. 아, 삐졌네, 삐졌어. 그러면은 내가 초콜릿 지금 다 뿌려서 없으니까 내가 애기 둘 건데. 야, 소시지 줄게, 소시지. 야, 와, 맛있는 건데. 특별히 주는 거야. 뭐 연예인이 직접 내려와 줘야 돼? 그래. 자, 이제 간식도 줬으니까 이제 우리 형님 나오시면은 그때 박수랑 함성 크게 해라. 알았나? 네. 자, 자, 우리 형님 나오시지. 나는 살아오고 싶어하는 모습마다 많이 왔냐. 이 뭐였죠? 쩌렁쩌렁한 거 뭐였죠? 형님이랑 결혼하고 싶어갖고 막 전국 각지에서 다 찾아왔습니다 지금. 확실히 여자애들이 많다. 기분 탓입니다. 이제. 기분 탓이겠지. 예, 선생님. 예. 야, 잘 들어. 눈 피하면 더 설레. 내 눈 피하지 마. 이거 궁금한 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나 이상형. 이제 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는 좀 다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아, 뭐 돈 많은 남자. 아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챙겨주는 그런 느낌. 뭐 데리러 오라 모으고 가라면 가고 뭐 이런. 아유, 다 바쁜데 뭐 데리러 오고 뭐 그래.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도 그냥 묵묵히 지켜보다가 주머니 손을 싹 넣어가지고 간식을 주는 그런 남자. 어, 잠깐만. 규진이가 주머니에 간식을 갖고 다니거든 항상. 맞습니다. 네 이상형이네. 아, 불사. 왜? 제가 방금 간식이 있었는데 다 뿌려가지고 지금 초콜릿이었는데 다 뿌려갖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주머니에 지금 간식이 없다는 네, 얘기야? 네, 초콜릿이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은. 아, 근데 얘 아직 멀었다. 나 초콜릿 안 좋아하잖아. 아, 그렇습니까? 소세지면 모를까. 형님! 어? 형님! 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항상 주머니에 소세지 갖고 다니는 친구 있습니다. 이야! 그래 친구 왔어요 오늘. 너무 뛰지 마십시오. 예. 어디? 이 친구요. 반납하지 마. 야, 잠깐만. 야, 아니, 얘 지금 에버레스트 동물한테 지금 건빵 던져주듯이. 뭐야 이게? 사파리야? 아, 이 친구야. 네, 이 친구, 이 친구. 아이씨, 표정 좀 풀어요. 왜 이렇게 인생 살면서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아? 살다 보면 불구덩이도 한번 들어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이. 야, 그럼 내가 불구덩이라는 얘기야? 아, 아닙니다. 형님은 저기 북구똥. 미쳤나 이게 진짜. 아니면 북구꽁. 그만 안 해?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앉으세요. 갖고 계세요. 얘 때문에 산 거야. 아주 나 호철이 애드립이 점점 는다. 아, 감사합니다. 공부하나 보네. 나 호철이 애드립이 나 프로포즈 해보냈잖아. 아, 죄송합니다. 호철아 사랑한대. 호철아 사랑한대. 아니, 호철아 나랑 결혼해줘. 안돼. 어, 이 새끼 사랑 우리도 안돼. 하지 마. 나한테 죽을 거야. 죽는지나. 야, 먹으면 어떡해. 여자가 고백하는데 사약까지 먹을 일이야? 죄송합니다, 형님. 2022년에 지금 사약이 맞니? 죄송합니다, 형님. 진짜 시들 건방지게 말이야. 아우, 야, 됐어. 야, 됐어. 아니, 나도 눈이 있잖아. 취향이 있지. 너가 열받게 하니까 그런 거지. 내 취향 말이야. 요즘에 조금 바뀌었는데 아주 이상한 거에 꽂혔어. 약간 보호본능 자극하는 스타일 좋아하잖아, 여자들이. 그죠? 근데 거기에 약간 겁 많은 애들 나는 너무 좋아. 아, 겁 많은 애들. 깜짝 놀랐네. 아니,
떨어지니까 화제 책하고 놀랬네. 난 얘가 놀랄 줄 알고 얘를 보고 있었는데 얘는 안 놀래. 너는 이렇게 놀라는데 이런 걸로 놀라면 안 돼. 나랑 결혼하면 매일 아침 내 민낯을 봐야 된다. 또 놀랬네. 야 잠깐만. 저기 놀랬습니다 저기. 형 잠깐 꺼봐. 여기 오 하네 누구야. 너야 누구야. 누가 오 이랬는데 너야? 놀랬어? 어때? 야 반응 뭐야? 야 이 3초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야 누가 프로레슬러래? 가만 있어. 누가 트리플 H래? 그게 뭔데? 아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라고? 빅쇼 누가? 빅쇼를 알아 인마 이 자식아. 누구야? 야 빅쇼 이렇게 안 커. 야 가만 이 자식들이. 나 미치겠네. 아, 봐가지고. 야 그러면은 이 친구들한테 우리 행님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잘 들어라 우리 행님은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인기도 많다. 그렇지. 매일같이 남자들한테 엄청 실이 문자가 온다. 맞아 많이 와요 진짜. 문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맛있게 드세요. 배달 기사입니다. 이게 우리 형님이다. 집착해 나한테. 그래 우리 형님은 마음이 억수로 넓다. 맞아. 아휴. 그래서 우리 형님이랑 만날 때 다른 사람이랑 썸을 타도 된다. 맞아 그 정도는 이해해 나는. 하지만 고기는 타면 안 된다. 아니 죽는다. 가만 안 둬. 이게 바로 우리 형님이다. 그래. 잘했어. 자 우리 형님 매력 맞지? 자 우리 형님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무대 위로 올라와. 자 지금 올라오면 된다. 무대 위로 올라와. 호철이 올라왔네. 호철이 날아갔대. 아닙니다. 나랑 결혼해줘 호철아. 어이 또 잘못해. 안돼. 어이 호철아. 아유 나도 따라가야지. 따라오지 마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따라오지 마십시오. 장난하지 마 진짜. 네, 이거 사약 아닙니다.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콜라다. 뭐야? 콜라. 그렇지 콜라. 이거 어디서 예. 콜라 가지고 이거를 사약이라고 장난치고 앉았어. 야 누구 북극곰이 콜라 맛인데. 아무도 안 그랬어. 야 누가 코카콜라 CF래. 야 안 들렸다니까 이게. 오늘도 역시나 내 여보리는 운명에 맡겨야 되겠어. 어때? 아, 좋습니다. 야 자 너희들 팔목에 있는 번호들 있지? 자 운명에 맡기겠어. 자 만약 여자가 나오면 다시 뽑을 거니까 여성분들은 안심하시고. 자 오늘 뭐야 이거 뽑는데 왜 배경음악이 재난 문자 뭐 태풍아. 음악 감독님 내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지금 재난 경보. 나 지금 나 무슨 일 큰일 난 줄 알았어.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난주부터 뭐야, 열받아 가지고 음악 감독님 내가 이거 넣어. 음악 감독 이거 저... 내가 잡을 테니까 너네가 뽑아. 아, 너네가 하나씩 뽑아봐. 안해 자. 야 다 긴장하지 마. 왜 이렇게 다 긴장해 남자들. 다 나봐. 어차피 재난 한 명만 맞는 거야. 야 이씨 진짜 뒤질라고 진짜. 호철이냐 규진이냐 한 명은 행운아. 나와 결혼할 사람은 재난. 아이가 죄송합니다. 이 사람. 오 뭐야? 오 잠시. 오. 자, 세 자리예요. 116번. 오. 야 이씨. 116. 어이 뭐야? 잠깐만. 왜? 내가 모시러 갈게. 너무 멀리 계신다. 야 이거 음악 조스 아니야? 저 음악 감독이 남녀 선남 선녀가 만나는데 이게 조스가 말이야 봐. 진짜. 오세요. 116번.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또 이 감독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형수님. 아, 형수님 반갑습니다. 아, 아직 형수님이라고 하긴 일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노수입니다. 노수님. 네. 노숙이 아니고 노수. 노수입니다. 노수님, 네, 노수님. 노숙이는 저희 사촌 누나 이름이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될 분이 한 분이 이제 이름이 그렇죠. 노숙이시라고. 가족이 될 분이 방 노숙이고. 아, 진짜? 너무 나대는데 어떡하냐. 아니야. 어쨌든. 나대는 사람 좋습니다. 내가 이래서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올라왔다고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상형에 맞는 분이어야지 저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분. 자, 한쪽으로 쓰시고. 왜 세 분? 이제 적응을 좀 해, 이 자식아. 야, 준비해야지. 그래. 자, 세 분. 자, 우선 제가 어떤 이상형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요즘 제 이상형은. 아, 노래 정말. 아, 우선, 야, 잠깐만. 아니, 우선 얘기할게요. 저는 요즘에 술 먹는 남자가 별로야. 그래가지고 막 코, 볼 이런 데 시뻘개가지고 항상 취해 있는 남자. 난 그런 남자 너무 별로더라고. 나는 술을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너무, 그리고 노수 씨는 내가 인상이 보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인상이 순하니 술 먹을 사람이 아니야. 규진이나 호철이 내가 술 먹는 걸 많이 봤는데 노수님은 안 취해. 이렇게 막 볼 빨갛고 이런 게 너무 싫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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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머, 어머, 어머. 에? 야! 왜 이렇게 아니, 취한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막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이러면 나 완전 꼴보기 싫더라고. 뭐야?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살려? 종인형이야 뭐야? 아 이것까지는 또 괜찮아. 근데 막 지나가다가 행사장 풍선 만나면 그거 껴안고 춤추는 애들 나 완전 꼴보기 싫어. 아. 어디 있어? 야. 아니 저거까지 괜찮아. 아니. 나는 남자들이 트월킹 치는 애들은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 에이 설마. 아니 남자가 트월킹 치면 너무 꼴보기 싫은데. 너무 꼴보기 싫은데. 우리 노스는 섹시하네. 우리 노스는 트월킹 추는 게 섹시 어떻게 춘다고? 트월킹 모르는 것 같은데 노스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트월킹? 어머 섹시해! 이 사람 왜 이래? 노스야! 나의 세 번째 여벌이가 되어줘! 우리 잘생겨요! 어 깜짝 놀랐어! 아 놀랐어!